금리가 0%대까지 떨어지면서 은행 예금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초저금리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끼고 모으면 잘 산다였는데 지금은 아끼고 모아도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금리가 지금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만 가지고는 내 부를 늘릴 수가 없거든 절대. 아끼고 모은 걸 투자를 통해서 증식을 해야지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투자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끌어갈 거냐. 네, 안녕하세요. 상현입니다. 증권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었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좀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들어가면 좋다더라. 야, 지금 사야 된대. 야, 이거 사면 돼. 이런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 체계적인 투자 철학이나 투자 관점이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이런 리뷰들이 더 보이거든요. 어떤 리뷰냐면, 자, 초보 강의 시청 중인데 중급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 어떨지 아직은 감이 안 온다. 사실 초급 강의도 자기한테는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야, 안 되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컨텐츠가 좀 있어야겠다. 진짜 계좌를 처음 만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주식을 접근하고 공부를 해내가야 되는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더라도 여태까지 제대로 된 공부를 아예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분들을 위한 좀 강의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3프로TV랑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겠다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뭐 사야 돼?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누구한테 맡길지, 그리고 꼭 필요한데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게 투자랑 트레이딩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을 고를지.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사람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들어갈 거냐, 들어가는 시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아끼고 모은 걸 투자를 통해서 증식을 해야지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평생에 걸친 투자를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끌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 로드맵을 좀 제시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처음에 얘기했는데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해자라는 걸 구축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상장사 중에 시장 독점하고 있는 애들 있을까요? 시장 점유율 50% 넘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약 먹을 때 보면 그 캡슐 안에 들어있는 약 있죠. 그 캡슐, 그거 얘들이 95% 만들어요. 얘는 뭐냐면 앰뷸런스 있죠. 앰뷸런스는 얘들이 80%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 20% 이상의 ROE를 꾸준히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 7년 기간 동안 7년 연속 ROE 20% 나오는 게 5개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뭐 지금 종목을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덜컥 사실까봐. 이 앞에 시장 점유율 95%, 야, 이런 회사 독점이네. 야, ROE 20%를 꾸준히 내. 이런 회사이겠네 하고 덥석 사실까봐.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접근하실 때 그 많이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종목을 선택하는 단계에 오니까 어떤 회사가 좋냐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회사가 좋아요? 좋은 회사 없어요? 주식은 좋은 회사,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깨셔야 돼요. 아니, 왜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좋은 회사를 골라서 샀는데 망할까요? 가방을 사러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방을 사러 가가지고 뭐 하냐면 좋은 가방을 찾는 거예요. 괜찮은 가방이네 하고 가격표 본 다음에 다시 쓱 내려놓죠. 아니면 심지어 가방을 보기 전에 가격표부터 먼저 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볼 때 이렇게 가격부터 보고 그 다음에 어쩐가 제품을 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헷갈리는 게 가격표가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가방은 5만원짜리보다 200만원짜리 가방이 훨씬 비싸다 바로 판단이 되잖아요. 주식은 5만원짜리 주식하고 200만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200만원짜리 주식은 비싼 거고 5만원짜리 싼 걸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주식은 주식 수가 다르고 기업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가 250만원이던 게 액면분할이라는 걸 했어요. 액면분할을 했더니 그 다음날 5만원 바뀌었다고요. 근데 250만원이나 5만원이나 삼성전자에 대한 똑같은 주식에 대한 가격을 붙인 거거든요. 250만원하고 5만원이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
이 가격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좋은 회사를 무턱대고 사거든요. 우리네의 목표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다?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되 쌀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이 보기에도 좋은 회사면 대부분 비싸요.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회사들, 보여드리는 회사들 비싼 회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좋으면 이미 그게 좋은 걸 남들이 다 알고 이미 다 사가지고 이미 비싼 상태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꼭지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45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3불에 1동 나 있다고요. 왜 이러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진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